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위성 지상 중첩 일기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공구시 850헥토파스칼 편집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 오늘 내륙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찬 공기의 축은 점차 동해상으로 빠지겠으나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시 지상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를 보시면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